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박정식 씨의 노래인데요. 멋진 인생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박정식 씨는 그 특별하게도 어렸을 때 판소리를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악풍의 노래를 정말 절묘하게 잘 소화를 하고 맛깔나게 부르는 그런 가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노래도 빠른 노래이긴 합니다만은 이 노래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이 국악풍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잘 불러놓으면 아주 그 구수하고 구성진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시작할 때 아리아리아리 동동 해가지고 이 노래의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추임새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노래도 우리의 국악풍의 그런 가요 이런 것을 맛깔나게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기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또 감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국악풍의 가요를 맛깔나게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설계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참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한번 복부의 힘을 충분히 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아리 동동 쓰리쓰리쓰리 동동 이건데요. 자, 아리아리아리. 자, 그러면은 아리아리아리가 세 개가 지금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아리를 한 묶음, 두 번째, 세 번째를 각각 독립된 음절로 묶어주는데, 그러면 각각 독립된 음절의 첫 음은 네,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부 강박자죠. 자, 그러면 복부의 힘을 충분히 주고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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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었다 었다 이렇게 네, 전부 다 복부 힘을 툭툭툭 밀어 가지고 강박자 처리를 해주는 것이 훨씬 전달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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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동 동자 동자에 각각 강박자를 주는데 그냥은 강박자를 주는 것이 표현이 안 될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네, 이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을 헛 헛. 네, 하나는 짧게, 하나는 길게, 이렇게 주는 거. 네, 하나는 짧게 하는데 대신에 그 음의 길이는 충분히 주면서 짧게 해야 되니까 이건 테뉴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끈은 네, 지속적으로 복부의 힘을 밀어줘야 되니까 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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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네, 그 다음에, 동. 끝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게. 떨어지는 것은 폴링이라고 합니다. 폴, F-A-L-L. 떨어진다는 뜻이죠. ING를 붙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멋을 좀 더 주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여기다가 살짝 억내목을 하나 붙여주는 것도 좋겠네요.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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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이게 살짝 꺾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 좀 더 맛있겠습니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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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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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똑같은 원리로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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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강박자. 그 다음에 마지막 쓰자에는 네, 역시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끊는목을 줄 수 있습니다.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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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각 그 쓰자 쓰자에다가 네, 끊는목을 붙여주는 것도 괜찮은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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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대신에 동동 이거는 반드시 복부 힘을 두 번 엇, 엇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는 거. 동동 네, 이렇게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전주가 끝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노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잘났다고 못났다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멋진 인생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먼저 잘자 앞에다가 쉬고 갑니다. 반박자를. 자, 이것은 뭐냐면은 노래의 박진감과 그리고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작곡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박자를 쉬고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잘났다고 못났다고 이렇게 정박자로 가게 되면은 긴장감이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거보다는 하나 둘, 셋, 넷, 잘났다고 못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긴장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에 반박자를 이렇게 쉬는 박자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장감을 주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났다고 잘났다고 고 이거는 반 끊는 목. 못났다고 못났 못났
못났 순식간에 꺾으면서 낫자로 연결하는데 그냥 못났다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만약에 맛을 더 주게 된다면 여기는 정광석화처럼 꺾어 넘어가는 억넘목을 하나 살짝 붙이고 가는 것이 좋겠죠. 못났다고 네 못났다고 고 떨어지는 것은 폴링. 만약에 못났다고 이렇게 그냥 계속 놀이를 평면적으로 가게 되면 낙하를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텐가 지금 얘기를 하듯이 네,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하기 위해서 못났다고 끝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가 말했나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누자 앞에 반박자를 쉬게 만든 것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가 말 활강시켜주고 헨 끌고 올라가고 나 네 낮자를 그냥 내려가면 심심하니까 나 온 끊는 목을 주면서 내려갔습니다. 누가 말했나 네 역시 네 나 네 연구개부라 하면은 목절 있는 부분을 안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를 우리가 판소리 할 때처럼 발성을 쫙 내려가죠. 나 이렇게 하면은 네 훨씬 국악적인 그런 맛이 더 깊게 배일 수가 있죠. 누가 말했나 서로 믿고 살아가면 네 여기도 서자 앞에 반박자 쉬는 것은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치. 서로 믿고 고 요것은 반 꺾는 목을 줄 때는 반드시 위쪽으로 던지듯이 노래하라. 네 서로 믿고 살아가면 네 사 역시 순식간에 정광석과 같이 한번 꺾어서 라로 연결해서 넘겼습니다. 살아 서로 믿고 살아가면 면 폴링이죠. 네 그것이 끌고 올라가고 멋진 인생 밑에서 쭉 끌고 올라가면서 마치 남한테 그런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듯한 그런 하나의 화법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멋진 인생 하면서 약간은 좀 도도하게 내가 지금 인생의 참맛을 좀 아는 사람 아니겠어? 너는 그런 참맛을 아냐? 네, 이와 같은 약간은 좀 도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 네 이렇게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는 또 똑같이 처음 우리 시작했던 부분하고 똑같은데 이제 가사만 달라지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만남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만남은 네, 만나 꺾어서 그 다음에 문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 만남은 1번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만남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그런 방법대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개성이 되겠죠.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반 꺾는 목 맺어주신 신 폴링. 그 다음에 천생연분일세. 자 여기서 천생 용어는 딱딱 한 박자씩 줘야 되기 때문에 복부를 헛헛 네 이렇게 주는 테뉴트 창법. 천생 네 하나씩 줍니다. 연분일세 반 꺾는 목 그 다음에 세 활강 연분일세 그 다음에 아리랑 자 이렇게 가면은 네 좀 단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국악풍의 그런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하 네 갈성을 섞어서 아주 호소력 있게 끌고 올라갑니다. 이 갈성을 줄 때는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끌고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리리리 반 꺾는 목 랑 역시 활강을 하면서 네 끝에 발성을 국악풍으로 맛을 주기 위해서 연구개부 목젖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활짝 개방을 시켜줍니다.
랑 이렇게 자 연결하면은 하리랑 수리랑 수 갈승을 보셔서 호소리 이렇게 올라가고 리리 한 묶음 이 역시 한 묶음 랑 요것은 한 묶음 그래서 음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스 한 음절 리 한 음절 이 세 음을 한 음절로 묶고 랑 한 음절 연결하면은 스리랑 아주 환해지죠? 네 이와 같이 음절과 음절 음절을 이렇게 나누어서 나중에 유기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특수한 그런 기법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악풍에는 자주 나오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도 지금 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한국 가창교육원으로 오시게 되면 더욱더 화려하고 그리고 더욱더 다양한 그런 기교법 그리고 감정 연기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스리랑 그 다음에 아라리가 났구나 자 여기서 아라리가 네 리가를 당겨주는 것은 싱커페이션 낫 한 음절 구 한 음절 나 꺾으면서 나 꺾으면서 다시 발성을 약간 국악풍으로 나 이렇게 하라리가 났구나 자 그 다음에 이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것이죠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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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이거 줍니다 복부 힘을 충분히 줘야 된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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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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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그 다음에 지금까지 파워풀하게 이제 계속해서 내뱉어 줬으니까 가슴이 한 번쯤은 살짝 안아주는 것이 그런 것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아름다운 호흡을 살짝 빼면서 아, 네 마치 감탄사나 영탄사를 줄 때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에 자, 이 세상에 여기서 이를 딱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다가 다음에 나오는 셋째의 초성 글자 시옷을 빌려와 가지고 네 시옷을 주면은 잇 되겠죠. 그럼 딱 끊어지게 되죠. 이 세상에 자 그러면 셋째는 또 뭐냐면 앞에 잇자의 시옷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시옷 더하기 시옷이 돼가지고 쌍시옷이 돼가지고 기그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산뜻하게 들릴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밑에도 상자의 초성 글자를 빌려와서 사이시옷을 또 주게 되면 셋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표준 발음법에서는 어긋나는 그런 발음법입니다만은 어디 표준 발음법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살이가 되겠습니까? 네. 사랑을 할 때거나 아니면은 네, 특수한 그런 어떤 이 말맛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철 발음법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분철이나 연철 발음법 이런 여러 가지 발음법을 사용을 해서 말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이죠. 여기도 말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중철 발음을 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에 네,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자, 멋지게 해서 멋지게 네 이것은 아주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다 같이 멋지게 살아보자 하는 그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갈승이라고 하는 그런 발성법을 여기다 같이 섞어준 겁니다. 그냥 멋지게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 누가 멋지게 살아볼 그런 의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멋지게 우리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대중적인 그런 호소력을 준다는 의미에서 멋지게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를 해준 것이죠. 자 이렇게 갈성을 주고 멋지게 살 요거를 기중을 하나 딱 세워놓고 라 한 음절 보 또 한 음절 세 또 한 음절 살아보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아주
멋진 그런 노래가 되겠죠? 자,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요, 역시 이 국악풍의 여러 가지 이 맛가를 내는, 말맛을 내는 그런 특별한 효과를 공부도 했습니다. 테뉴토의 또 이렇게 효과도 우리가 충분하게 내기 위해서 공부도 했었고, 또 갈증을 이용해서 이렇게 호소력을 주는 그런 방법도 공부를 했네요.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기교, 그리고 감정연기법, 발성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네, 한국가창교육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